기이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기묘한 계측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네. 이미 싸움에 이겨 공이 높았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떠한가. 1400년 전 을지문덕은 이 한편의 시로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을지문덕 장군의 탁월한 전술로 30만 수나라 대군을 순식간에 전멸시켰던 살수대첩.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이 전쟁을 중국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 这个战争是当时中国国内地方政权和中央政权之间的战争。 중국은 고구려와 수당의 70년 전쟁을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란 뜻이다. 所以说我觉得把它看作是汉民族的那个历史的一部分不太合适。 1400년 만에 다시 시작된 한중 역사 전쟁. 과연 고구려 수당 전쟁의 진실은 무엇인가? 지난 몇 달간 한반도는 고구려로 인해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고구려를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중국에서 출간된 고구려 관련 서적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발표된 고구려 서적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 중국은 고구려 연구 결과들을 속속 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 총론입니다. 중국 고구려. 제목에서부터 이 책을 쓴 중국의 의도가 느껴지죠?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이룬 지방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기억하고 있는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왕조와 고구려의 전쟁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당나라도 불가피하게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 중에 하나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중앙정권이 통일을 위해 일으킨 전쟁이란 얘기입니다. 이 책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온 고구려사 편입작업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와의 70년 전쟁. 과연 중국의 통일전쟁에 불과했을까요? 이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가 오늘날 한중 역사전쟁의 해답을 찾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부터 살펴보죠. 중국 양자강 하류에 있는 양주시. 중국 역사상 가장 번창했던 교통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인구 28만 명의 한적한 도시로 남아있다. 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1400년 전 고구려를 공격했던 수나라의 황제 수양제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외딴 마을에 쓸쓸히 남아있는 수양제의 무덤. 황제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봉분이지만 그 앞에 세워진 비석은 이 무덤의 주인이 수양제임을 증언해주고 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오랜 세월 방치됐는지
봉분은 훼손된 채 잡초로 덮여 있었고 옛 황제에 대한 예우는 보이지 않고 봉분엔 사람들이 오르내린 길마저 나 있었다. 개장주 现在的这个位置呀，民间嘛传说就是当时听雷公啊，响了一个雷呀，把这个地方打了三个堂呀，一个上雷堂，中雷堂，下雷堂呀，就是死后呀，对他这个包拯在他在位的呀，就是雷公都不放过他的意思呀，就是民间的一种传说呀。 무덤 꼭대기에는 누군가 저주라도 내린 듯 나무로 수위기까지 박아놓았다. 도대체 수양제는 생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후손들에게까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수양제가 후손들에게 남긴 거대한 유산이 말해주고 있다. 양자강에서 황하로 이어지는 육성의 물길 대운하. 중국의 3대 기적 중 하나로 불려지는 이 대운하는 수양제가 피생의 사업으로 완성한 것이다. 수양제는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 수시로 백성들을 징발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황하까지 입고 다시 탁군으로 통하게 하는 대공사는 결국 수많은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낙구까지 이어지는 통제거와 북경까지 이어지는 영제거다. 모두 1300km. 수양제는 왜 이 거대한 물길을 낸 것일까? 他的这个举动使得这个隋朝的运河就形成了一个真正能够用于水上交通的这样一种工具。另外隋朝还向北往涿郡开的运河。 这个这应该是隋炀帝时期，他这个到了大业年间，他征高丽的时候。 운하를 개통하자마자 수양제는 고구려 공격을 위해 탁군의 군사들을 집결시켰다. 군사의 수는 113만 명, 보급 인원까지 합치면 모두 3,400만에 이르는 대군이었다.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한다. 수나라 육군 100만은 요하를 건너 고구려로 진격하고 해군 10만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동네 지역으로 향했다. 중국 역사상 유례 없는 최대 원정이었다. 그 운하의 개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수나라와 통일한 그 중국 전토로부터 그 끌어올 수 있는 보급 물자들이나 아니면 병력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수나라가 그 중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그 활약했던 무수한 그 맹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각지에 있는 무예가 출중한 사람들을 그 응모를 해가지고 저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도 그 몇 년 사이에 계속 추진을 한 거죠.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떠나기 5년 전 이미 신무기 개발을